은서가 응?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너 그렇게 감정 없이 얘기하지 마라. 그래서 우리가 술 좀 마셨잖아. 그래서 나 좀 진지한 얘기 듣고 싶어.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. 나는 매 순간 좀 해내고 버텨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. 유학을 시작하면서 특히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. 집에 주차장을 개조해서 밑에 이렇게 새를 주는 개러지? 거기에 살았었지. 아 진짜? 엄마랑 둘이서. 나 되게 엄청 톰보이 같고 막 활발하고 리드하고 이러던 나였는데 많이 내성적으로 변하고. 유학 가서도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었어? 외국은 이렇게 점심 먹는 테이블이 따로 있잖아. 그치, 다 그러지. 부리별로. 근데 나는 없는 거지. 친구도 없고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몰랐고 주눅들거나 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화장실 변기 위에서 점심을 먹었었어. 진짜로? 정말로. 슬프다. 화장실 변기 위에서 밥 먹는 거. 맞아. 나도 어떻게 그랬나 싶어. 그러니까 승부욕도 강했고 그냥 정말 지고 싶지 않았어.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나는 없었던 것 같아. 스스로 되게 강해졌구나. 내가 그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먼저 되길 바랬어. 그런 거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. 주어지지 않은 것에서 내 거를 만들려고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거. 내가 어렸을 때 그 속옷 광고를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? 나 그거 본 것 같아. 그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. 너무 귀여워. 근데 그거 찍었을 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런 거나 찍고 다니네, 장근성 뭐 속옷 광고하네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날 놀렸어. 그때 내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던 때였거든, 그 광고를 찍고. 진짜? 놀리고 싶으면 놀려라. 나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였어. 너무 어려서부터 진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구나, 사회생활을. 나한테는 어떤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고 그래야 될까? 어쨌건 내가 너보다는 서른이라는 문턱에 먼저 넘어왔잖아. 진짜 나 누군지 알아? 몰라. 몰라. 이상하다, 좀. 네, 모르는데 나보다는 어릴 것 같아. 나는 내가 뱉었던 말에 책임감을 지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고,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가 나에게 정의롭다면 난 그건 되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. 내 자신한테 당당한 것만으로 됐다면 그냥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귀를 좀 닫고 살았던 것 같아, 지금까지. 알아줄 때까지 가라.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다. 단지 지금 후회되는 거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. 근서가 응?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너 그렇게 감정 없이 얘기하지 마라. 진짜요? 나 거짓말 안 해. 뭐야. 정말. 너도 내가 보고 싶니? 근데 진짜야. 나 정말 보고 싶어. 난 정말 네가 보고 싶어. 평생 보고 싶을 줄 몰랐어. 네가 나를? 그렇지.